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2월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대구 경북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김해 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다시 살펴봐달라며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의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홍명입니다. 네,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과를 놓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거센 상태입니다. 우선 어떤 배경에서 감사를 청구하게 된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정안으로 결정됐는 게 4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동남아신공항 어떤 건설 차원에서 5개 지자체장들이 협의해서 파리에 있는 ADPI라는 세계적인 항공 설계 용역 회사를 통하여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 확정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그 약속된 걸다 파기해버리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그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까? 예, 그한 일주일 좀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각계각층에서 이번에 어떤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부당함을 그렇게 규탄하는 한 6,200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 청구에 필요 요건인 300명만 있으면 감사 청구 신청이 가능한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는 대구 시장님이나 이철호 시사님을 비롯한 각계각층 어떤 또 이런 유명 인사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감사 청구 필요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시는 겁니까? 예, 청구 이유가 그동안 김해 신공항을 재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중에 적법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고 김해 신공항 국가 시책은 정책으로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거를 검증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검증위원회가 설치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갖다 좀 따져보고요. 또 검증위원회 운영상의 관리 감독이나 부실 절차적으로 그게 하자가 좀 있다. 그리고 검증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22개 항목 중에서 18개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 4개 항목을 갖다가 공정성에 4개 항목만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과 함께 또 앞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한달 안에 여러 유형의 어떤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중에서 각화되는 경우가 있고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안에 감사 실시라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약 감사 실시라는 경우가 나오면은 6개월 안에 다시금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저번에 부산 시청을 방문해서 시위도 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를 방문하여 우리도 뜻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서는 대거 시위나 집회 등으로 저들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고 그렇게 할 요량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홍명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